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이시라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정말 여행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서 놀러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이 리오프닝 관련주 에어비앤비와 호텔 신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와 호텔 신라 리오프닝 관련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던 것으로 기록이 돼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요. EPS 1.79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여행을 좀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3분기에는 국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이었고요. 국경을 넘어서 숙박을 예약하는, 그러니까 해외 숙박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숙박 예약도 27% 늘면서 도심 내에 있는 호스트들도 다시 한번 에어비앤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다른 숙박업체들과는 다르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탄력적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숙박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장기 체류 수요도 있는데 이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다른 숙박 업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호텔 말하는 거죠? 뭐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이런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외에 또 다른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아, 맞죠. 예. 그런 거 말하는 것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달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제시했나요? 같아요.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18억에서 18.8억 달러로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10월 4주 동안 해외여행 활성화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월도 4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심 숙박 관심도 회복됐고 예약 취소 안정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강달러와 매출 믹스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는 그 평균적인 수치들은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잘될수 있는 것은 일단 여행 수요가 지속되어야 잘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가진 않을 텐데. 삼성증권에 따르면 결국 강달러 국면에서 해외여행 비중이 높아질수록 미국 국내 여행 대비 객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여행 수요가 계속 있는 게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행도 금방 뭐 잠깐 리오프닝 돼서 많이들 갔다 오는 거지 앞으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결국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나고 있는 게 북미 지역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남미는 특정 국가만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장기화가 변수가 될것 같고 아시아도 중국이 계속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게 시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적인 편인가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12개월 포워딩 PSR이 7.6배 수준인데, OTA네요, OTA. 온라인 트래블 뭐 에이전시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가? 예. OTA 피어 평균 3.1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흑자 플랫폼이라는 차별점이 있지만, PER이 41배 수준이라서 이미 뭐, PER 41배면 지금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성수기 피크아웃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랠리를 달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라고 삼성증권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이런 숙박도 플랫폼도 있다면 사실 대부분 숙박은 호텔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호텔 네. 신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호텔 신라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7%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어닝 쇼크였고요. 결국 면세점이 안 좋았던 게 배경이었습니다. 사실 호텔 신라는 면세점 주죠. 호텔 관련 주라고 보기보다는 면세점 그렇군요. 주로 알려져 있고,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고환율에 따른 수요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판매 전략 그리고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
전략적 선택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성장하면서 산업 성장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뭐 매출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호텔 신라가 그 신라스테이가 이번에 100만 객실을 돌파했다 막 이런 말이 있길래 네. 정말 호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호텔 사업부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주로 보는 이유가 면세점이 잘 돼서였는데 일단은 호텔 사업부도 있으니까 이게 상세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호텔 사업부만큼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매출도 47%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2,789% 급증했습니다. 와, 네. 네. IB 투자증권에 따르면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수요가 늘었고요. 지난해의 기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F&B 회복세 그리고 서울에 있는 호텔 투숙률 회복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면세점 실적 부진이 이어져도 조금씩 그래도 상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리오프닝 수혜주인 만큼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주가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빠져야 되는데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아마 이게 폐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잖아요. 네. 내년 뭐 한 2분기 안에는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센티멘털 상으로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면세점 실적이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고 면세점 경쟁 강도도 상승하고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내년에 해외여행이 회복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관련 섹터 내에서는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약에 뭐 중간에 실적에 뭐 붕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에어비앤비와 또 면세사업 호텔신라 두 종목을 비교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톡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